너무 가깝다. 야. 할래? 조하나 하이라이트? 김하나? 김하? 응. 저기 있네. 내가 어디? 하나! 너 이거 봤어? 이게 뭐야? 나 어제부터 폰 고장나서 못 봤어. 아 진짜? 너 페북 태그 엄청 됐는데? 내 나이 18 고민 없을 나이. 너 오늘 할 거 없다며? 라고들 하던데. 데이트 할래? 어? 야, 너는 무슨 아무하고나 데이트야. 아우, 저 말버릇 고쳐야 돼. 냅둬. 얘 원래 이러잖아. 너 진짜 교육 좀 시켜. 나중에 얘랑 사귀면 속 좀 썩겠다. 내가 얘랑 왜 사겨? 나도 싫어. 얘는 그냥 여사친, 여자 사람, 친구. 뭐라는 거야. 주말에 같이 영화도 보러 가놓고. 그리고 나도 우리 오빠랑 원래 여사친, 남사친 사이였거든?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. 진짜 네가 쓴 거 아니야? 얘 좋아하는 사람 있대.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? 질리도록 평범한 이 대화들이. 나? 아니? 전혀 평범하지 않은 말들이다. 너지? 이거 쓴 거. 아, 사실은 광고 후에 시작됩니다. 아, 뭐야! 진짜 똑바로 말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다. 수업 잘 들어. 졸지 말고. 하나야, 빨리 와! 1에서 그래프를 보면 점 마이너스 2,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가 꺾였다. 일반적으로 절대값 기호 안에 x가 있는 식에서 꺾인 점의 좌표를 구하면 첫 번째, 절대값 기호 안에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한다. 이게 무슨 말이야? 자, 계속한다. 둘째, 이 x의 값을 준식에 대입하여 y의 값을 구한다. 물어봐. 이것이 뭘? y의 좌표. 둘이 사귀는지. 수업 중. 너 수업 안 듣잖아. 하나만 듣잖아. 나도 하나임. 나도 열심히 들음. 아, 물어보라고. 사귀는지. 아, 네가 물어봐. 네가 바로 옆이잖아. 빨리 물어봐. 야, 너 진짜 하민이랑 사귀냐? 아니라니까. 근데 넌 왜 민이랑 하민이라고 불러? 첫째, 절대값 기호 안에 그냥. 값을 그럼 익명글 그거는? 하민이야? 나도 모르지. 하민이인 것 같아? 근데 하나라고 했으니까 너일 수도 있잖아. 아, 자. 무뎌 보이는 문장 하나가. 도하나, 그만 좀 떠들지? 네. 도하나, 왜 대답 안 해? 야, 이름 같다고 성격도 같아? 어? 아이고, 있지. 친구라고 같이 떠들지 말고. 네. 평범한 척 내리꽂는다. 집중하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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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수업 안 끝났어. 조용하자.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. 뭐?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. 야. 너네 언제 사귈꼬? 누구랑? 하나. 김하나, 도하나. 아, 모른 척하지 말고. 야,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. 구라치지 마. 네 김하나 좋아하잖아. 아니야, 나 김하나 안 좋아해. 야, 얘네 수학한테 혼났대. 혼났냐? 깜짝이야. 김하나도 혼이 나긴 하는구나. 뭐래, 혼난 거 아니거든. 혼난 거 아닌 뭔데? 야, 숙제 했어? 숙제? 응. 수학. 혼난 거 아니야. 빌려달라는 거야. 말을 끝까지 안 해요. 아니,
이따 빌려줘. 왜? 그냥. 점심 먹어야지. 너무 가깝다. 야. 왜? 설레? 얘봐, 버릇이야 버릇. 아, 배고파. 밥 먹으러 가자. 가자. 내 이름은 하나. 하나야, 가자. 17에서 딱 하나를 더한 18에 하나. 오늘은 미술학원 안 가? 가야지. 근데 나 폰 고장나서 센터 좀 들렸다가. 지금 액정이 켜졌다 안 켜졌다 해. 아, 이것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 답답해 죽겠다. 하민이랑? 아니, 나 걔랑 연락 잘 안 하는데. 걔 좋아하는 사람 있대. 너겠지. 아니, 좋아하는 사람한테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하냐? 아, 또 켜지고 난리네. 맛이 갔네. 어디냐? 스터디 땡땡이 치고 어디냐고. 아 맞다, 너 폰 고장났댔지. 아, 또 꺼졌어. 오늘 스터디 중요한 날인데 이것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. 아, 인생 쉽지 않아. 너무 일이 많아. 그런 말 하면 어른들이 웃지 않아? 무슨 학생인데 걱정이 그렇게 많냐고. 자기들은 일만 하는데 걱정도 많으면서. 너 오늘 스터디 안 가면 나랑 놀자. 그래, 보람이도 부를까? 응. 뭐 먹을래? 아, 그러니까 떡볶이. 너 닮았어. 강아지. 아니, 아까 내 얘기했잖아. 내가 뭘 인정해. 아니, 아까부터 내가 닮았다 했잖아 너. 아, 이만한 거, 큰 거, 그 걔, 그, 걔. 걔? 이만한 거. 나 알았어. 뭘? 누가 나한테 고백했는지. 에이, 그게 난지 도화인지도 모르고. 그리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. 늘 평범한 날들 속에도. 알지, 민이야. 정작 평범한 건 단 하나도 없었다.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허언이냐? 카고팔로 맞고 싶냐? 아니, 고민 없을 나이라고 하기엔. 진짜 너야? 궁금해? 모든 순간이 너무 진심이었으니까.